자, 먼저 문제를 한번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는 그 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얘는 어떤 문제냐? 코렉트 문제입니다. 코렉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최단시간에 이거를 풀어내는 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면 코렉트 문제는 요구하는 어떤 기술이 스키밍이 아니고 스캐닝 기술이에요. 그럼 스키밍과 스캐닝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얘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고, 이거는 특정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당연히 문제부터 보면서 내용을 이제 알아야겠죠.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를. George Miles, according to the passage.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 얘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조지 마일스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첫 번째 문장 보거나 아니면 보기 A, B를 보거나 이렇게.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보기 A, B, C, D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만 보고 챙기자.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텍스트의 문제 구성상 choice A, B는 이 패러그래프의 전반부에, CD는 후반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AB부터 보고 전반부 확인. 없으면 이제 CD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C 아니면 D가 답인 경우가 일단 좀 많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A랑 B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첫 번째 문장에 그 주제 문장, 첫 번째 문장에 주제 문장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대로 읽어가는 게더 좋아요. 자, 그럼 A 보니까 The storyline of his theme.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한 이 스토리라인이 was told through dancing. 춤을 통해서 영화 줄거리가 이야기된다. 자, dancing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B번. His first theme. 첫 번째.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혹은 뭐 최상급. 이런 거. 최상급이나 기소와 서술에 해당하는 숫자. 이런 놈들은 굉장한 힌트가 돼요. 그래서 그의 최초의 영화는 took after other science fiction movies. 그러니까 이제 take after 하면 뜻이 뭐죠? 이게? take after?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흉내 내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흉내 내다, 뭐 따라가다. 자, 그래서 그의 최초의 영화는 이제 흉내 냈어요. 뭘 이미테이트 했냐면, 다른 공상과학 영화를 이미테이트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3번인데 French turn of the century. 자, 요게 일종의 그 턴이 바꾸는 거죠. century는 세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뭐 세기 전환적인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세계 전환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획기적인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프랑스의 세계 전환적인 그 감독이 조지 마일스는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뭘로? 그의 전설적인 영화 Les Boys Dansent la Rue라고, 요걸로 지금 잘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뭐 달나라 여행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뭐 1902년도 100년도 더된 거니까 우리가 뭐볼 일이 없죠. 그리고 그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어떤 언어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은 뭔가 힌트를 좀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 예. 근데 예. 그죠? 그래갖고 답을 A로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이제, 그,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뭐, 이런 경우, 이건 진짜, 그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경우 아니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이 영화는, 고양받았습니다. 어떤 작품에, Science Fiction Authors, Jules Verne, 그리고 H.G. Wells, 얘네들이 이제 간주되는 거예요. 뭘로? World's First Science Fiction Movi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이 작품이 이두 사람의 어떤 공상과학 작가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세계 최초의 사이언스 픽션 무비다.
그러니까 일단 B번은 확실히 아닌 거네요. 그쵸? 예.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캐치 못했다면은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CD를 봐야 돼요. CD. 네 번째로. 자, 15번이니까. His film work inspired. 그의 영화 작품이 inspired. 영감을 주었다. The writings of Jules Verne. 그러니까 Jules Verne의 글에 영감을 주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was inspired 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텍스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긴 하죠. 어떤 거? 수동태, 능동태, 혼돈을 통해서 이제 오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오답이죠. C는. 그러니까 얘는 그 본문을 통해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이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그러면 D는 어떻습니까? The construction of the spacecraft. 우주선을 제작하는 것이 was left out of the film. 아, 자, left out of. 그러니까 이제 그 떠나졌다. 영화에서 바깥으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주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크래프트는 지금 아직 일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뭐 읽어줘야겠네요. 그러면 어디?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In the film, 영화에서 A trip to the moon, 달나라로의 여행이 is enchantingly acted out by dancers 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명확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enchantingly, 매혹적으로 라는 단어고, 이거는 좀 양보하기에는 좀 민망한, 이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매혹적으로 이거 지워버렸네. 매혹적으로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혹적으로 뭐가 이 달나라로의 여행이 acted out 된다. 뭐가 댄서에 의하여, 그러니까 연기가 된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댄서에 의해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답은 나오죠. 몇 번으로? 다시 A로 챙겨졌죠? 자,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못 얻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이 부분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둘, 세 문장 정도를 더 읽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답은 A.